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 이세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서울에 계시는 동대문 상가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김머시기님께서 콩나물국을 항상 즐겨 먹는데 제맛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콩나물국 끓인 법을 좀 상세히 면밀하게 좀 가르쳐달라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업로드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계시는 김모식이님, 자, 제가 콩나물, 이때까지 콩나물 끓이는 법을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자, 새로운 신칼날로 한번 논한다 이래서, 그러면 제가 콩나물국을 한번 끓인 법을 선보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를 하고, 이어서 콩나물을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된 재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콩나물을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중에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콩나물, 곱슬 콩나물이 있습니다. 곱슬이, 일명 곱슬이 콩나물을 삶아서 가져와서 물을 보글보글 끓을 때 잡아야 해서, 자, 끓을 때 콩나물이 들어가면은 싹 끓는기가 사라지지요. 가라앉지요. 그때 다시 재차 끓기 전에 콩나물을 건져내어서 찬물에 식혀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콩나물 끓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 재료는 김가루가 준비되어 있고, 자, 이번 뚝배기에, 양념. 자, 양념은, 땡초와 간장을 섞어서, 양파 조금 갈아가지고, 그래 만들면 됩니다. 양념하고, 그 다음에, 간 마늘. 자, 청양초 갈은 거. 그 다음에, 대파, 계란 한 개. 자, 육수. 자,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콩나물국을 끓일 수 있습니다. 자, 콩나물국밥 끓이는 동안에, 잠시, 단골 손님이, 하셔서 칼국수 대차를 갖다 한개 주문했습니다. 자, 꿀팁으로 보너스로 칼국수 대차 끓이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된 반죽, 자, 압착을 해놓은 이두 장, 한 장이 보통 두 장은 꼽입니다. 자, 원래는 이 절반을 잘려가지고 한장 반을 하는데 저거는 워낙 식성이 좋기 때문에 두 장으로서 완전히 왕 꼬빼기를 지금 만들겠습니다. 자, 반죽을 잘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분을 안 칠해도, 자, 이면 안에는 부추가 듬뿍 들어가 색깔이 보글보글하죠. 자, 그래서 딱 4분만 삶아보겠습니다. 자, 칼국수도 이렇게 간단하게 끓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당근, 채썰고, 그 다음에 부추, 썰고, 파, 대파 들어가 있고, 자, 그릇 세팅해놓은 소고기, 자, 사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양념, 이래만 있으면 끝납니다. 끓는 물에 면을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이렇게는 육수가 있고. 자, 면은 4분 삶을 때까지 잠시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국수 면이 잘 삼기고 있습니다. 팽글팽글 구이가면서 삼기고 있죠. 자, 여러분 칼국수가 잘 삼기갑니다. 지금 한 3초, 4초 후면은 다 돼갑니다. 다 삼겼죠. 아, 일단 그릇에 담고 고명을 한개 올렸습니다. 자, 고기 고명도 올리고, 자, 육수를 붓겠습니다. 자, 아주 맛있게 잘 돼가죠. 자, 여기서 김가루를 올리고,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손님 상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어서 콩나물국하고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자, 먼저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계란 풀 때가 최고 관건입니다. 계란을 잘못 풀어서 끓기 전에나 대충 끓을 때 이으면 국물이 부엌게 돼가지고 고기가 물맛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국물이 팍팍 끓었을 때 그때 계란을 넣고 끓일 때 콩나물을 넣고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끓고 있습니다. 콩나물 끓이는 때는 지금 푹 끓일 때 스톱을 하면 됩니다. 계란을 넣고
여러분, 콩나물국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콩나물국밥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택지연자 꼭 하고자 하시는 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된 콩나물국밥을 한번 보시죠. 자, 서울에 계시는 영영, 김영영 아무개님 단디 보시고 숙취 잘하시고 한번 맛있게 끓여 드셔보세요. 자, 아주 맛있게 잘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꿀팁으로 중간에 칼국수 대차를 한번 만드는 것도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